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이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 휴게소가 맛집으로 유명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유명 휴게소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 현장을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식당. 햄버거와 돈가스로 유명합니다. 이 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의 요리 비법을 휴게소 직원들이 교육받아 만드는데 식당 주인이 재료와 맛을 엄격하게 점검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신경 썼을 건지. 이 휴게소는 다른 휴게소 메뉴에는 없는 잔치국수를 이용객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만 준비해 사용하다 보니 하루에 판매하는 양도 300그릇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장 다시마, 남해 멸치, 그리고 고급 식재료의 보고를 활용하여 국물의 맛을 최상으로 만들어내어서 고객님께 제공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휴게소 음식 페스타에 유명 맛집의 메뉴나 자체 개발한 신메뉴 등 22개 음식들이 선보였습니다. 네, 휴게소에서 이런 만두를 먹어보니까 충분히 영천 현지에 가서도 먹을 만한 만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이 뻔하고 맛도 없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메뉴 개발을 지속하고 유명 맛집 음식도 더 늘려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